동거인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부터 확진자 동거인의 관리 방식을 모두 수동감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거 가족이 확진된 경우 백신 접종자든 미접종자든 열흘 동안 스스로 몸 상태를 확인하고 격리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했던 PCR 검사도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동거인은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수동감시 3일 이내에 PCR 검사, 7일 차에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개학을 하루 앞두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경북의 새 학기 방역 대책을 김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학교마다 막바지 방역 조치를 점검하며 학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공간과 급식소를 비롯한 모든 활동 공간에 대청소와 방역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수록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개학이 되면 학교에도 확진자 수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정하고 지난해보다 강화된 방역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유치원과 각 학교에